오늘 수박화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글라스 왜 꼈냐면요. 원래 시골집은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햇빛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니까 선글라스를 써봤어요. 그럼 수박화채를 만들어 볼게요. 고고. 화채 안 만들어서 맛있지만 화채 만들어도 맛있잖아요. 어제 그냥 먹었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는 화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휴, 하나 푸기 힘드네요. 뭔가 말을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인사 두 번 있다고요?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뭘 하면 좋을지, 뭐 쓴말 있으면 그런 거 좀 댓글 달아주세요. 아! 떨어졌어. 뭐 어때요? 담으면 좋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우유도 있고 사이다도 있답니다. 와, 과즙. 제가 지금 학교를 다녀와서 수학학원도 갔다 오고 영어학원도 갔다 온 중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 2학년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2학년 3반, 1번이고요. 제 노루라는 이름은 본명 아니고 그냥 제가 유치원 때 별명이에요. 제 유치원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저 이름이랑 비슷하게 노루라고 지어줬거든요. 노루라고 별명을 해줬거든요. 노루라는 별명을 듣고 제 이름을 맞춰보세요. 크게 자를까요? 작게 자를까요? 다음은 슬라임으로 해주는 건데 엄마가 흙을 다 해야 돼요. 과연 전 찍을 수 있을까요? 크크. 찍을 수 있다. 오. 찍을 수 없다. X.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영상 계속 찍는데 올린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제 거의 다 뽑았어요. 힘든 게 지나가고 이제 재밌는 것만 남으려나 봐요.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수박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수박은 당연히 시장께 맛있죠. 근처 시장이요. 단골 시장이요. 자, 곧 있으면 우유와 사이다를 부을 때가 됐어요. 보면서 노하분들도 한번 화채를 드셔보세요. 와, 방금 막 또 다른 과일이 등장했어요. 넣을 차례 되면은 꼭 보여드릴게요. 선글라스를 끼니까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완전히 한번 얼웅 해볼게요.
이제 눈앞이 하얘지네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수박을 까볼게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아, 차가워. 손이 너무 시려. 자, 네, 로아분들은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이번에 교회에서 또 잔치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모은 백 몇 개의 달란트로 인형을 샀어요. 무슨 인형일까요? 저 딱 보면 무슨 인형인 줄 알겠죠? 저는 원숭이, 이게 힌트예요. 저는 원숭이띠이고 원숭이처럼 매달린 놀이를 좋아하고 잘해요. 그럼 인형 뭔지 알겠죠? 맞아요. 바로 원숭이 인형이에요. 모르는 분들 많으셨죠? 제가 힌트를 좀 어렵게 내긴 했어요. 드디어 거의 다 했어요. 아까 계속 다 했다 말한 거 말고 이번 진짜 다 했다고. 진짜요, 진짜. 아까 제가 다 했다고 할 때 어디가 다 했는지 모르겠었지만 지금은 딱 다 한 거 같죠? 오늘 영상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올리고 편집하는 날인데 저 처음이라서 편집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편집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잘하는 편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든 잘하죠. 엄마를 다 담았어. 아,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저 우유와 사이다를 넣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우유. 그렇게 좋아하지 않, 사이다보단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거랍니다. 저 우유 잘 까죠? 우유 못 까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까는 분이랍니다. 자, 그럼 우유를 부었으니까 이번엔 사이다를 부어볼게요. 병뚜껑 못 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잘 까는 사람들이죠. 너무 많이 넣은 것 건지 아니까 한 입 먹어볼게요. 이야, 역시 사이다는 그냥 먹어도 제맛. 이제 충분히 마셨으니까 이번엔 아까 말했던 그 새로운 과일 넣어볼게요.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앵두다.
좋아해요. 맛있다. 드디어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먹어볼게요. 여러분도 먹고 싶다면 이해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을. 그리고 이게 하체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맛있는 거예요. 전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슈퍼채 먹어보고 싶죠? 특별히 노아님들만 한번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이게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이제서야요. 에어컨 꺼야겠어요. 이런 거 왜 부는지 모르겠어요. 차가운데.
이만큼 남았어요. 아, 멘토스 있었어요. 꼭 먹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안 예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닥이죠? 물론 좋아서 좋아요 누르면 괜찮지만 무슨 거 좋아요 누르면 진짜 안 됩니다. 이제 할 말도 없고 충분히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